직접 이렇게 많이는 안 하시는데 직접 하시는구나. 이걸 이름을 뭐라고 그러나요? 과질, 과질. 그냥 과질이라고 그래요? 강원도 사람은 과질을 하고. 강원도 분들은 이걸 많이 드시는구나. 맞아, 강원도인데요, 원래는. 이야, 이거 아주. 한번 드셔보세요. 맛있겠다. 네. 하나 드셔보세요. 요거는 저 팔 수 없겠다. 이건 쪼개져서, 그죠? 요걸로 먹겠습니다. 네. 아. 콩으로 만든 과줄. 그 맛 한번 볼까요? 선생님, 맛이 어때요? 아, 너무 맛있네. 맛있어요? 이거 좀 사가야 되겠다. 아주 바삭한 게 이 서리태 콩으로 해서 그런지 또 깊은 맛이 나면서 고소해요. 과주를 만들기 위해 직접 콩 농사까지 시작했다는 박병욱 씨. 탄광에서 50년간 해온 광부 생활. 은퇴를 앞둔 병욱 씨는 노년을 위해 시골살이를 선택했다는데요. 좀 어렵긴 하지만 그래도 건강도 유지하고 농사라는 게 또 하늘이 복이잖아요. 심어 부지런히 하면은 다 먹을 게 생기고 하니까 보람 있어요. 과줄은 콩을 수확하는 가을과 겨울에만 만든다네요. 직접 심고 기르다 보니 손이 참 많이 간답니다. No need to speak. No need to say. 수확한 콩을 깨끗이 씻어 말린 후 직접 빻아주는데요. 그렇게 만든 콩가루를 밀가루와 6대 4 비율로 섞어 반죽을 만듭니다. 어린 시절에는 군것질이 없잖아요. 군것질이 없으니까 이게 국수를 하다 보면은 국수 그 끝에 조금씩 남는 거 이걸 과질을 이제 만들어서 주기 시작했는데 엄청 맛있어요. 이 맛을 어린 시절에 먹던 이 맛을 저희들이 잊을 수가 없잖아요. 어릴 때 먹던 그 맛이 그리워 옛날 방식 그대로 만든답니다. 밀가루로 만들던 과줄에 구수한 맛을 더하기 위해 콩가루를 넣은 건 부부만의 아이디어죠. 숯불에 굽기도 하지만 더 바삭한 맛을 내기 위해 이렇게 튀겨낸답니다. 많이 달지 않게 한쪽에만 조청을 발라주는 게 중요하다네요. 삼척에선 잔치상에 빠지지 않고 오르는 음식이 과줄이랍니다. 먹을 게 귀하던 시절 이거 하나면 세상 부러울 게 없었다죠. 부부는 이 과줄로 제2의 인생을 시작한다네요.